유영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박근혜가 삼성동 집으로 돌아갔느냐 마느냐 보다 촛불혁명이 승리하느냐 마느냐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대선 주자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은 기각이나 각하는 승복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도 헌재가 기각하면 어떡하겠냐 했을 때 혁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 투쟁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국민들 치열하게 이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치열하게 싸워서 성과가 나는 듯 하다가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되면 언제까지 청와대를 떠나야 할까?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우선 박근혜가 거처를 옮기고 나머지 집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한동안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롯데를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롯데 계열사가 납부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모두 1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세수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라는 십자가를 진 롯데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0년 동안 손본 사학재단 60곳 모두에 비리재단 이사들이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겠지요. 박근혜 내쫓고.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만 느껴! 시저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0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반청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 열릴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국회는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거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을 요청한 행위 등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법 위반이 곧 파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박근혜는 탄핵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회의실은 내외신 기자 100여 명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헌재 관계자들은 저희는 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 평의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재판관들은 어제 탄핵 심판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며 내용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 박근혜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참모들에게 차분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는 헌재 선고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는 서울 삼성동 사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로선 우선 박근혜가 거처를 옮기고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동 사저의 경호 준비 등을 이유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거리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광장의 민심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도 선동 정치를 그만하고 국회 안에서 정당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고생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하고 결실은 민주당이 다 따먹으려고 하는군요. 탄핵 심판이 끝나니까 선동 정치의 대상으로 이 촛불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1야당의 인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정치권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국민의 원성을 한번 스킵한 일이 있었지요? 네, 정치인들은 하여간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20일경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일을 공고하는 권한은 황교안한테 있는데요. 황교안이 선거일을 공고한 뒤 출마할 경우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황교안은 열흘 안에 행보를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삼성그룹이 주도했다. 이런 첩보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입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재직 시절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다른 기업도 출연금을 내도록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SK와 롯데 등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 기한이 제약돼 진척을 보지 못했는데 만약 첩보가 사실이라면 삼성 뇌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까지 움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광고 후 김보영 아나운서가 조간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피터팬 조은망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조은망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조은망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올해부터 C0룰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C0룰이란 학점 평점이 C 미만인 대학생 선수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두고 대학 선수와 학부모 그리고 지도자 등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C0룰 시행으로 올해 출전이 금지된 선수만 102명에 이른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지만 그동안 운동만 하도록 교육받은 특기생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체육특기생 제도를 악용해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특혜를 받은 것은 정유라인데 불똥이 M1 학생들에게 튀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호황을 누렸던 수도권 일대 소형 호텔과 모텔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삼성급 호텔 사장은 지난해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70% 줄었다. 다음 달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을 아예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8일에만 11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사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거의 100%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의존하던 사후 면세점들은 폐점을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경제 보복 조치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롯데 계열사가 납부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은 모두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롯데의 특성을 감안해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롯데에 정부가 보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교통 유발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 가구의 비은행권 대출액은 3,20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무려 75%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구의 비은행권 대출액은 3%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200만이 넘는 1인 자영업자 가구의 비은행권 대출은 30%나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1인 자영업자 가구의 대출이 몰린 것인데요.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소득과 신용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서스틴베스트가 포스코 권오준 대표이사 재선임 등 5개 기업의 안건에 반대한 것입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50억을 출연하는 등 정경유착으로 회사 평판을 훼손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의결권 지분을 지닌 국민연금은 이런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국민연금은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학법 재개정 장외투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0년 동안 손본 사학재단 60곳 모두에 비리재단 이사들이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 운동본부는 구재단 측 인사들의 복귀 과정마저 불법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구재단 인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속속 학교에 복귀했고 이후 상당수 학교들에서는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onair.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의 속마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당시 시국 인식 또는 역사관 관련 답변을 찾아봤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 추천을 받은 조용호 재판관. 2013년 4월. 그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 추천을 받은 조용호 재판관. 2013년 4월. 저희 생각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금 존치할 필요성은 있고. 여야 합의로 추천받은 강일원 재판관. 2012년 9월. 5.16만 놓고 보았을 때 그건 군사 쿠데타가 맞는 거죠. 네. 그런 의미라면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당 추천의 안창호 재판관. 2012년 9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교수들 보면은 5.16에 대해서 구태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군인들을 갖다 끌고 와갖고서 헌정질서를 중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예? 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 체계가 있는데 헌법에 의하지 않고 국회를 해산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 나중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뭐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김창종 재판관. 2012년 9월. 군사 쿠데타를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이진성 재판관. 2012년 9월 그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우리의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수호를 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김일수 재판관. 2012년 9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당시 가슴에 자상을 입은 그 여인의 시신을 검시한 검시관 서명란의 중위 김이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대검으로 찌른 흔적을 보았습니까? 검시하시면서? 봤습니다. 마지막 이정미 재판소장 직무대행. 2011년 3월 야간 집회 시위 금지법 위헌 판결과 관련해 한나라당 개정안은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이게 과잉 금지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딱 한정을 줬습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이게 위헌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꼬리 흐리면서 피해나가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럼 자격이 없네요.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은 영상 1도로 다소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0도, 강릉 12도, 대구 14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 김용민 브리핑과 국민TV는 오전 11시부터 촛불혁명 승리축제를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 공원인 세종로 공원에서 진행합니다. 오전 11시부터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공동 관람하고요. 12시부터는 손병휘, 김용민, 노종면 등이 진행하는 특집 공개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오전 11시까지 세종로 공원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